3번 센터 박지윤, 4번 레프트 이한솔, 9번 세터 정승연, 11번 센터 김승태, 12번 라이트 레프트 정승연, 14번 라이트 김준홍 선수가 명단에 올라왔습니다. 1번 레프트 박상훈, 6번 세터 이대원, 9번 센터 고경민, 12번 레프트 황경민, 14번 레프트 최형규, 그리고 18번 센터 김정민 선수가 오늘 6명이 먼저 스타팅으로 경기에 임하겠습니다. 성균관대학교의 공격의 핵심인데 한양대전에서 부상을 당해서 오늘 경기 뛸 수 없습니다. 자, 리시브브란 직접 공격 마무리. 모두 지금 한 점 싸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한 점 내지 동점 계속 이어가고 있는 1세트 초반 서브 좋아요. 백토스 길게 올려줬습니다. 김준홍. 자, 길었는데요. 받고 그대로 넘어왔고요. 다시 왼쪽에서 스파이크 넷. 아, 블로킹 맞고 떨어졌고요. 다시 가운데서 다시 한번 블로킹. 역시 블로킹이 좋은 경기대학교. 찬스볼 석공으로 뒤에서 받아냅니다. 이한솔. 그리고 왼쪽 오픈 블로킹도 걸립니다. 자, 계속 걸리는데요. 뚫어내야죠. 페인팅 대비하고 있었습니다. 아워 조금 사이 맞지 않았고요. 하지만 블로킹 걸립니다. 아, 블로킹으로 계속해서 김승태가 서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센터 김승태, 2학년 평촌고를 졸업한 선수입니다. 백토스. 자, 블로킹도 걸립니다. 자, 또 최형규의 스파이크가 걸렸죠. 자, 블로킹 두 번 걸렸던 최형규가 서브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동점 최현규 강해요. 뒤에서 받지 못하는군요. 서브 에이스 최현규가 본인의 실수를 만회합니다. 황정민의 서브. 서브가 좋은 선수인데 지난 광주에서는 상당히 서브에 어려움을 겪었었습니다. 자, 리시브 불안해요. 자, 어렵게 2단 그걸 김준홍의 스파이크 뒤에서 받아냅니다. 2단 오른쪽 점프 블로킹. 아, 그대로 안에 떨어졌군요. 한 점 뒤져 있는 성균관대학교. 정재현이 서브권을 서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대원 왼쪽 스파이크 블로킹 맞고 2단 살려냅니다. 이상욱이 뒤쪽으로 백토스 어깨 너무 아 터치아웃이에요. 24-24 김준홍 약하게 서브 뒤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왼쪽 오픈 블로킹 걸렸습니다만 뒤에서 살려내고 다시 올라갑니다. 황경민 뒤에서 받아내는 성대 그리고 공격 전환. 자, 이번에는 경기대 찬스볼 다시 황경민 마무리합니다. 황경민의 집념. 김정민 선수의 서브입니다. 서브가 좀 날카로운 선수인데. 자, 이상욱 잘 받았고 왼쪽 오픈. 자, 뒤에서 받았습니다. 이한솔의 스파이크를 받아냈고 2단 3단 연타로 넘겼습니다만 오히려 찬스볼 이한솔 또 받아냅니다만 자 붙었어요. 자, 선심의 기는 올라왔습니다. 그대로 나갔습니다. 자, 끝까지 황경민 선수가 붙어주면서 공격 포인트를 가지고 오면서 경기대학교가 1세트를 가지고 옵니다. 자, 이대원 서브 날카롭고요. 왼쪽! 자, 이번에는 양팀 모든 선수들이 지금 한 정도 나오기 전에 이야기를 했는데 자, 경기대학교의 포인트가 붙습니다. 자, 득점차는 뭐 지금 시점에서 안심할 수 없는 그런 점수차입니다. 홍대는 좀 더 몰아붙여야 되고요. 착실히 쫓아가야 되는 경기대학교. 왼쪽 오픈 스파이크 블로킹 맞고 떨어진 공 다시 이대원 백토스. 이번엔 오른쪽에서 공격이 또 걸립니다. 천혜규 시도 김준웅이 천혜규 시도 해봤고요. 최형규 스파이크. 자, 랠리가 계속 이어집니다. 언더토스 이번엔 연타로 넘겼습니다. 황경민 받았고 다시 백토스. 최형규의 스파이크도 뒤에서 받아내는 성균관대학교. 스파이크 뒤에서 받아냅니다. 오은열 멋진 디그. 아, 공격을 이어갈 수 있을까요? 하지만 아, 이번에 자, 박상훈 선수가 잘 받았는데 이 토스가 상대 진영으로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13-9 점수차가 더 벌어졌습니다. 동점에는 석점이 모자랍니다. 다시 한번 구경민의 서브 백토스. 자, 블로킹 맞고 데드된 공 살려냈습니다. 이대원 왼쪽 오픈. 자, 또 걸립니다.
블로킹 성공하는 박지윤. 다시 한번 김정민의 서브 기회가 왔습니다. 196cm 장이 좀 김정민의 서브. 자, 2단 패스페이팅 성공. 정승현. 자, 정승현 선수가 1학년인데요. 경기대학교. 김정민의 서브로 다시 서브가 시작이 됩니다. 자, 이번엔 걸립니다. 블로킹 고경민. 오늘 경기 두 번째 블로킹 포인트 고경민이고요. 성균관대학교 김승태 서브. 제자리 점프해서 서브를 살짝 넘어왔습니다. 어렵게 받아냈고 어렵게 넘깁니다. 찬스볼 성대. 왼쪽 오픈 스파이크. 자, 계속 이어져요. 인플레이인데요. 자, 일단 공격은 성공이에요. 자, 심판 판정이 어떻게 될까요? 자, 경기대학교의 포인트입니다. 그대로 네트 블로킹 맞지 않고 네트 맞고 그냥 떨어졌다는 판정입니다. 하지만 경기대학교가 두 점 앞서고 있습니다. 고경민 서브 준비. 네트 맞고 넘어갔습니다. 석공 블로킹! 단독 블로킹! 김정민이 블로킹으로 포인트를 만들어줍니다. 김승태 다시 한번 서브를 준비합니다. 자, 길었어요. 직접 공격 성공합니다. 정재현. 성균관대학교가 앞서고 있습니다. 이한솔의 서브 왼쪽 오픈 블로킹 걸립니다. 블로킹 김승태 블로킹. 스파이크 서브 석공으로 김정민. 하지만 뒤에서 받아냈습니다. 경기대 자 블로킹 경기대학교. 자, 이번에는 블로킹 최명근이 들어와서 블로킹 포인트를 만들어냈습니다. 박상훈의 서브. 자, 시간차 또다시 블로킹 최명근. 연속 블로킹입니다. 박상훈 백토스. 자, 이번에 정태현 선수의 스파이크를 자, 블로킹 맞고 나왔고 다시 페이팅 통하지 않았습니다. 백토스 김준홍 성공합니다. 김준홍 성균관대학교 김준홍 오늘 위력적인 공격 서브입니다. 박상훈 리시브. 자, 어렵게 공을 살렸습니다만 블로킹에 걸립니다. 자, 오늘 성대 공격을 책임지고 있는 김준홍의 서브 강하게 하지만 뒤에서 잘 받았고요. 왼쪽 최명근 공격. 자, 블로킹 맞고 나갔다는 판정인데요. 판정으로 점수가 올라와 있는데요. 아, 터치아웃이군요. 자, 마지막에 최명근 선수 손에 맞았다는 판정이에요. 경기대학교 다시 힘을 낼 수 있는 원동력이 되거든요. 8대5입니다. 김정민의 서브 왼쪽 스파이크 이한솔. 하지만 뒤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다시 오른쪽 최명근. 블로킹 떨어지면서 블로킹 성공했군요. 유리한 상황은 성균관대학교입니다. 박상훈의 서브 대치에 걸리면서 이대로 경기 끝납니다. 경기 끝납니다. 성균관대학교와 경기대학교의 이번 시즌 두 팀의 마지막 경기. 성균관대학교가 세트스코어 3대2로 경기대학교를 물리치고 시즌 6승 그리고 승점 17점에 올라섭니다.